할렐루야, 오늘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의 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성막 안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기도를 상징하는 촛대를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보통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라는 공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뭐 어디 앞에서 봐, 어디 사거리에서 봐, 아니 어느 가게 앞에서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 장소를 정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와 했던 하나님의 약속 장소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바로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 뜻을 또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의미,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네를 만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장소의 의미를 점점 갈수록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약속 장소에서 약속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올바른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고 나서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만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장소인 성막은 그냥 장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장소를 정하셨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성막, 약속 장소가 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 고민해 보시고 혹시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적용해볼 제목은요, 기억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가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고 또그 약속했던 그 장소의 추억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 그런 사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의, 적용에 대해서 초안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는 신실함과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를 부양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그분의 평화와 기쁨, 목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곳은 힘들 때 위로를, 약할 때 힘을, 절망할 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이 언약은 전능자와의 관계가 기초가 되므로 항상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만나시겠다고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냥 장소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와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날의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졌음을 돌아봅니다. 또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우리 마음 성소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